먼저 뭘 해야 되지? 맞다 맞다 맞다.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나의 소중한 렌즈. 그래, 오늘은 그레이 렌즈를 껴보자. 와! 자, 자, 이제 머리 좀 깔끔하게 치워버리고 렌즈를. 아, 왜 이렇게 안 까져? 이, 됐다. 나는 아주 간지나게 한 손으로 껴준다. 에라이 두 손으로 그냥 끼자. 어? 이상해. 아, 눈 아파. 일단 피부가 쪼그라들 것 같으니까 스킨케어부터 해야겠어. 이 토너 엄청 좋다고 자랑해야지. 요렇게 솜에 묻혀서 귀찮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닦아버리고. 어우, 시원해. 꿀 피부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막 드네. 기분 탓이겠지만. 이제 두유두유한 두유 로션을 발라서 피부에 두유를 좀 먹여줘야겠어. 오늘따라 쫀쫀하게 잘 먹는데? 이거 아주 칭찬해. 하루종일 놀 거니까 프라이머도 좀 발라주자. 오늘 누가 내 얼굴에 똥을 발라놓은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칙칙해? 그렇지 그렇지, 역시 칙칙할 땐 핑크색 프라이머지. 그지 그지? 아, 왜 또 코옆에 끼고 난리야? 오늘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되는데 코옆에 껴버리면 나 너무 속상한데? 아, 이 타이밍에 핸드폰 확인 좀 해줘볼까? 하, 역시 아무것도 안 왔네. 암튼 파데 바르기 전에 컨실러 좀 빨리 발라야겠어. 어우, 오늘 다크서클 굉장하네. 꼴보기 싫으니까 당장 가려주고, 여기 꼴보기 싫은 부분들 다 가려주자. 그리고 스펀지로. 스펀지가 어딨더라? 아, 나 정말 웨지퍼프 좀 사러 가야 되는데 좀 이따가 스킨푸드 좀 들려야겠다. 근데 이 컨실러 정말 사랑스러운 것 같아. 아주 잘 가려지는구만. 오늘은 뷰티 유튜버들처럼 파운데이션이랑 붓을 좀 사용해볼까? 저번에 포니님 영상 보고 해봤었는데 나름 괜찮았잖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될까? 하, 그래. 막 갑자기 뭔 파데랑 붓이야. 어려워. 어려워. 나는 역시 빠라바라바라빵빵 두드릴 수 있는 쿠션이 좋아. 오늘은 이번에 새로 산 킬커버 쿠션으로 해볼 거야. 그래, 쿠션으로 만족하자. 역시 난 쿠션으로 하면 뷰티 유튜버들 뺨친다니까. 완벽해. 역시 난 컨실러는 꼭 해줘야 되나봐. 아직도 안 가려진 여드름이 너무 많잖아. 전생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나봐 나는. 뷰티 유튜버들은 붓으로 하던데 나는 손으로 하네. 나도 한번 컨실러부터 하나 장만해봐. 내 얼굴 사우디아라비아야 뭐야. 기름이 왜 이렇게 많아. 기름 좀 빨리 잡아줘야겠어. 코에도 해주고 얼굴 외곽도 해주고. 이제 좀 뽀송뽀송하구만.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에뛰드 하우스 팔레트로 해주겠어. 역시 얘가 컬러도 무난하고 정말 유용한 것 같다니까. 일단 요 해변에서 코코넛 색깔로 눈에 음영을 줘볼까.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언더에도 좀 음영을 줘야 되나? 이렇게 삼각존에 좀 해주면 눈이 좀 길어 보이겠지? 역시 내 판단이 옳았어. 지금까지 괜찮아 괜찮아. 오늘 눈화장 스타트가 좋아. 글리터 섀도우 요거로 블랙핑크 제니 마냥 반짝반짝한 눈두덩이를 좀 만들어 봐야겠구만. 색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정하고 일단 애교살도 좀 블링블링하게 해줘보자. 뷰티 유튜버들이 요렇게 하던데. 자, 이제 그 유명한 10배대로 눈에 더 깊은 음영을 줘보자. 이렇게 쌍꺼풀 라인에 음영 좀 주고 눈 뒤도 이렇게 막아주고 여기? 그래, 여기도 좀 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는 거야. 아주 잘하고 있어. 새끼손가락으로 삼각존에도 한 번 더 음영을 주자. 좀 잘 됐네. 근데 손가락이 왜 이렇게 더러워? 에이, 귀찮은데 화장실 가지 말고 그냥 물티슈로 닦아야겠다. 자, 이제 아이라이너를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그려볼까? 아, 펜슬 라이너 왜 이렇게 굳어있는 거야? 점막 다 긁혀버리네 진짜. 아파 죽겠어. 알바비 들어오면 새로 사야겠다. 오늘 눈꼬리는 살짝 두껍게 빼줘볼까? 확인 한번 해주고. 아, 다 됐다. 다 됐나? 그래, 언더에도 그려야지 안 오전하지. 자, 뷰러도 꼼꼼히 아주 그냥 잘근잘근 씹어버려. 앞부분이 잘 안 찝힐 땐 요렇게 뒤집어서 하면 잘 찝힌다는 건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잘 찝히게요.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속눈썹도 준비했지롱롱롱. 자, 준비 운동 좀 해주고 하자.
속눈썹 먼저 좀 잘라주고 풀도 아주 깔쌈하게 붙여주고 잘 말린 다음에 자 집중 내 온몸에 피가 손끝으로 몰린다는 기분으로 집중하자. 자 조심히. 아닌가? 여긴가? 아이 여기네. 암튼 빨리 다 붙여주면. 어? 좀 잘 됐는데? 웬일이야? 벌써 속눈썹 마스터 한 거야? 칭찬해. 이 마스카라 메이블린에서 새로 나오자마자 내가 또 바로 데려왔잖아. 근데 이거 엄청 큼직큼직하게 발리네. 양 조절 잘해야겠다 이거. 자 어떻게 그려볼까? 그냥 눈썹 모양대로 그리자. 까불지 말고. 짱구 눈썹 그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나 그래도 실력 엄청 는 것 같아. 역시 화장은 할수록 느나 봐. 암튼 이거 쓰다 보니까 너무 좋네. 역시 하드 포뮬라야. 쉐무라. 어쩜 이름도 이렇게 엘레강스하니. 이것은 하이라이터의 성질. 맥의 더블 글램 하이라이터. 손에 잘 묻혀서 코에도 해주고 이마에도 해주고 분위기 여신이 되기 위해 광대에도 해준다. 아 인중도 해줘야지. 역시 맥 하이라이터는 진리라니까. 자 이제 빠르게 쉐딩 해보자. 난 코수술 할 돈도 없고 하기도 무서우니까 코 쉐딩이라도 잘해야 돼. 아주 정교하게 코를 깎아주자. 턱도 빨리 깎아줘야 돼. 광대가 아주 잠실 주경기장 같아. 너무 넓어. 이제 됐다. 오늘 블러셔는 미세한 금펄이 있는 살구빛 오렌지 블러셔를 발라주겠어. 이렇게 광대를 품어주듯이 감싸돌게 발라줘야지 좀 성숙해 보일라나? 아, 이제 드디어 립스틱이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갱넘 오렌지를 들고 왔지. 어머, 이 버짐 좀 정리하자. 더러워서 원. 일단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격렬하게 움뿌아 해주면 그리고 한 번 더 색을 강조해주면 정말 끝! 어, 괜찮아. 잠깐만, 머리 좀 다시 예쁘게 해주고 오늘 메이크업 정말 괜찮네? 아주 사람이 변했어, 사람이. 나 정말 양심에 털나겠어, 이러다가. 일단 옷 갈아입어야겠구만. 오늘 옷은 블라우스랑 슬랙스를 좀 입어주고 자자, 가방은 브라운색으로. 이 가방 내가 너무 아끼잖아, 또. 자, 나가기 전 마지막 점검 좀 해주고 이쁜 척 좀 해주면 다들 싫어하겠지? 그럼 쓸데없는 짓 하느라 많이 늦었으니까 빨리 나가야겠다. 아휴,